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시장이 점점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간신히 강박권을 지켜줬었는데 이제 지금 보합권에서 약간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고요. 코스닥도 0.24% 조정받으면서 약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듯 말 듯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방향을 마지막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순환매가 돌아오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대형주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늘 강하다고 하는 정유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도 내 종목은 왜 안 오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마감인바 60 분의 승부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1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한 분의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받았습니다. 매수가 13만 1700원에 비중 5%인데요. 오늘 현대 오토에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대응 전략 정재훈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13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린뉴딜 쪽에 엮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종목 품들이 테마성의 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되면 솔루션 쪽이에요. IT, SI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대오토에버도 있고 삼성 SDS도 있고 그 이외에 많은 종목분들이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선택을 좀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대를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1차 시세는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7만원대, 13만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금 매수가 정도예요, 부근. 그러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자리 때 14만 원 자리 때 14만 5천 원 이 자리 때가 박스 상단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좀 봤어, 중장기적으로 좀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10주선이나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5개월 선을 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조정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1차적으로 14만 원대 중반이에요. 14만 한 5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일부는 좀 챙겨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군들 다 이러한 식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6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10만원 정도 때 초반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자체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챙겨가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GN1 에너지요. GN1 에너지.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3,018원에 40%. 3,018원에 40% 비중입니다. 자, GN1 에너지. 이 종목도 에너지 종목인가요? 정재현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00원대 초반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5월달이나 6월달, 7월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제가 좀 낮췄어요. 아, 단가를 좀 낮추셨어요? 네. 수익이 나셨는데 왜 차익은 안 하셨어요? 아,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아, 저기 한, 조금은 팔았어요. 조금은 파셨다고요? 네. 네. 3,800원에. 3,800원에 일부는 팔고. 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한 좀 더 내리겠어요? 올라가. 지금 이제 더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죠, 어머니. 아. 지금 비중이 40%세요?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일부 좀 매도를 하셨다면서요? 네. 일부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를 싹 다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이게 3,800원에 어머님이 일부 좀 매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차익을? 네. 중요한 거는 어머니? 네. 매수가 부근 때까지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뭐 어머님이 7월 달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3,800원짜리 때에 왔는데 일부 매도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매도를 하고 종목군들이 계속 이틀, 3일 밀려요.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40%니까 이게 네.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한 부분들이 있죠?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약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빠질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한 감이 있다라면 네. 차익을 충분히 해놓고 난 다음에 물량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차익은 일부는 좀 잘했어요. 네. 잘하셨던 부분들이고 시장이 내일장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휴장 들어가죠?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 뭐 개별적인 성향이 있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네.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좀 숨 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전략을 취해 보게 되면, 오늘 저점 자리 때가 보니까 3,500원이 살짝 하회했다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만약에 요 3,500원짜리 때가 다시 이탈이 되게 되면 네. 3분의 2 정도는 차익을 하세요, 어머니. 네.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은 안 오겠죠. 응? 다시 한번 반등은 안 오겠죠.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만약에 3,5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3분의 네. 2 정도만 차익하시라고 했잖아요. 아, 네. 다 팔아버리세요, 이게 아니라. 그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3,500원짜리 때 한 3-4% 정도? 네. 아니지? 3,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네. 17% 정도 수익 중이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 수익 중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3분의 2를 차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은 있잖아요. 네. 그 물량만큼만 좀 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차익을 했던 그걸 담보로 해서 가져가게 되면 네.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다시 4,100원대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네. 아, 길게 보게 되면 한 5천 원 정도 때까지도 볼 수도 있어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일단 수익이 나면 좀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덜 불안하겠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매수가는 2만 천 원이에요. 5만 천 원이요? 2만 천 원이요. 6만 천 원, 그리고 2만 천 원. 네, 비중은요? 네, 네. 아, 비중은 저게 50% 했는데요. 어제 계속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 7만 원까지 계속 흘러내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한 30%는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20%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총 20% 정도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2만 천 원에 50%. 알겠습니다. 정대윤 님 네. 상담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예. 따님하고 같이 사셨던 어머니. 아니세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예. 2만 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만큼 수익이 나는데 차익을 안 하셨네요? 예, 뭐 자꾸 저 올라간다 켜가 그래 놔뒀다가 계속 흘러내려갔고요. 어제는 한 30% 팔았어요. 그리고 20%만 안 갔어요. 자, 어머니 이거 봐보세요. 왜요? 더 간다 했는데 안 갔어요. 그죠? 예, 예. 두 번째, 임상에 있어서 얘기가 나온 날 1월 7일 날 하한가까지 갔었어요. 그죠? 예,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00%가 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근데도 안 파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계속 빠지니까 에이 짜증나 그러고서 어제 파셨어요. 그죠? 예예예. 어제 팔았더니 반등이 찔끔하고 나왔어요. 예예. 그럼 이걸 가져가야 될까 팔아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더 사야 될지. 조금은 더 살까. 더 사야 될지? 더 빠질 것 같다고 해서 전화 어저께 파셨는데 오늘 더 사신다고? 예. 오늘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빠지면? 더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어머니 어떠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자, 가장 예. 좋은 방법은요 어머니. 네. 네. 수익이 제법 나셨어요. 예예. 예. 수익이 제법 나셨는데 밀려 내려왔을 때 매도를 못했던 부분들은 아 이거 7만 원대에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 나올 거야라고 이제 가져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예. 예. 근데 안 올라왔어요. 종목이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예, 계속 밀려 내려가요. 계속 밀렸잖아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 어머니 이 주식에 얼만큼 투자하셨어요? 예. 처음에. 투자 여보세요? 금액이 얼마셨어요? 이 종목을 사신 투자 금액이 처음에. 아, 지금 그렇게 5천주 샀으니까. 5천주? 2만 천 원이에요. 50%면 5천주 아니래요. 그러니까 2만 천 원에 5천주를 사셨어요?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예. 그럼 1억 원어치 사신 거란 말이에요. 예예. 예, 그러면 그 1억을 예.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 원금만. 예. 원금만 빼버리면 예. 그 나머지는 수익금이 주식으로 딱 예. 가지고 있잖아요. 예예. 예. 그죠? 그거 예. 그냥 상패 되든 뭐라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어. 근데 어머니는 1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정말 몇 억이 날 만큼 수익이 났어. 네. 수익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이거 1억 갖다가 예. 4억 만들었는데 빠져갖고서 2억밖에 안 되네? 예예.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더 못하신단 말이에요. 예예. 이런 종목을 또 찾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아, 이런 종목 찾으라고요? 이런 종목 찾으시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만 회수하세요, 원금만. 네. 어머니, 원금만 회수를 하시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떤 예.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뭐, 임상도, 이상도 있고, 삼상이 있고, 그 중에 또 쪽에서 A상이 있고, B상이 있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겪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럼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머니. 예. 그러면 원금을 빼놓고 수익금만 남겨놓는 게 훨씬 더 편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아. 아시겠죠? 뭘 샀다? 뭘 사면 좋아요? 자,
찾아보셔야 바이오 주는 이제는 바이오 주는 안 되는데 보니까 아무거라도. 아? 바이오 주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끝이 난 것 같다는데 어머님은 아이고 이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사야지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어머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안 맞아요? 찾아보세요 그런 종목 많아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건 먼저 아시겠죠? 시청자님 다 대응해 가시면서 가격 올랐을 때 조금씩 수익 실현해 가면서 하셨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획 매수가 비중 어떻게? 21,100원이요. 비중은요? 예예, 21,100원. 예? 비중이요, 비중. 비중 50%요. 비중 50%.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길게 보셨어요? 짧게 보셨어요? 좀 길게는 봤는데. 좀 길게는 좀... 봤는데 징그럽게 안 올라가서 답답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확 매도를 해버리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되나 SK하이닉스를 다시 사야 되나 그 고민이 돼요. 예, 선생님.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예, 연말에 배당 같은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샀어요. 아, 배당 생각해서? 네. 그럼 일단 배당은 받으셨네요? 네, 그렇겠죠. 배당이 이게 얼마나 나와요? 배당이 한 800원 나오고. 배당 보니까 3%대 배당이 나오네요, 어머니. 배당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죠? 몰라요, 어머니. 어쨌든 3%대 배당이 좀 나오는데 이건 조금 더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1,00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21,300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한 4% 정도 손실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배당 받고 뭐 하고 해도 그냥 퉁이네요, 그죠? 맞나요, 어머니? 예. 50%의 비중이고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샀는데 훅 하고 급락이 나오게 되면 더 답답하시겠죠?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하니 제일기획은 연말 배당을 받아서 가지고 가셨다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올해 연말까지 받으세요 배당. 올 연말까지 가져가요? 올 연말에 배당 또 받으시라고요 어머니. 괜찮은 주식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셔서 올 연말에도 배당 받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I프로젠 KIC. 네, AI프로젠 KIC. KIC.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100원 네, 매수했고. 네. 비중이 한 30쯤 됩니다. 비중 30%, 매수가는 네. 3,100원 정도. 알겠습니다. A프로젠 KIC 정재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0%를.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때 한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샀거든요. 합병한다고 해서? 예, 그 네. 작년이죠. 네, 작년에. 예. 단지 그 이유였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네, 제가 종목을 찾다가 보니까 에프리젠 KIC하고 그 세 종목이 있다니까. 네네네. 그렇게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조금 된다 뭐고 뭐랄까 저 생각으로는 이제 아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합병도 안 되고 막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KIC가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죠? 예, 예. 그리고 뭐 대주주도 한 22%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 이게 아직 합병이 안 됐죠? 예, 합병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실패하고 예, 안 됐습니다. 실패했으면은 아! 실패했구나! 아니구나! 예? 빠져나와야죠. 왜 안 하셨어요, 그거는? 합병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합병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합병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럼 빠져나왔어야지 왜 아예 갖고 계셨어요? 예, 그때 일부는 네. 팔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네. 뭐 아무래도 그때 주식이 이거 뭐 차트를 보니까 저 따라 보니까 좀 올라갔다가 빠질 때 확 너무 빠지고 거기 반복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일단 그 대응을 못하신 거네요 그죠? 예 대응을 못했는 거죠. 네 대응을 못한 거의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별로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에이프로젠 KIC부터 시작해서 에이프로젠 이 애들 일당들 있어요. 예, 예. 그 저기 뭐야? 에이프로젠 HING,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예, 예. 별로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예. 예. 별로 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인데 어찌 됐든 간에 대응을 못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반등이 한 번씩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한 번씩 반등이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한 2000 초반까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때 매도하세요. 비중 줄이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 보세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을 찾아보라고요? 다른 종목이 더 낫지 않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으시겠냐고요. 아... 지금 이게 1,800원 자리 때면 사실 손실이 너무 많이 커요. 네, 너무 커가지고. 예. 그죠? 그러면 네. 뭐 차트, 기술적 차트를 보니까 하면서 말씀하셨었죠? 예. 2,500원대까지 반등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말씀하셨었죠? 예. 그 자리대의 비중을 줄이시라고요. 반등이 나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예. 그 알겠습니다. 비중 줄이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스턴저님 손실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비중을 반등 시에 줄이시는 쪽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전화로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스턴저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IAE. IAE,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920원에 10%. 920원이요? 네, 920원에 10%.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꽤 나셨었네요. 저는 이게 1,000원 아래로 내려간 걸 못 봤다가 지금 봤네요. 그래서 920원에 10%. 정재훈 의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92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수익이 좀 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래서요. 네. 제가 이거 20% 샀다 10%를 매도를 하고. 아, 20%를 매수하셨는데 10%를 차익 하셨어요? 아, 20%를 가지고 있다가. 네. 10%를 팔고 10%만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한 3분기까지. 네.
가지고 가도 좀 될까 싶어가지고요. 그 10%는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아, 그거는 1,500원에 아, 1,600원대인가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IA가 뭐 하는 회사죠, 아버님? 그 뭐죠, 전기차 그 자율주행 뭐 그런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IA가 네. 회사를 작년에 제가 갔다 왔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제가 투자를 안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네. 이 IA가 현대차에도 들어가거든요. 아, 예. 근데 현대차에 들어가는데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프리미엄 자동차 있잖아요. 예, 예. 제네시스. 예. 그쪽에는 안 들어가요, 얘네가. 그래서 일단은 투자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슈로 엮이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중국 쪽 시장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어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IA가 상승 추세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자. 3분기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여쭤보셨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보게 되면 1,6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과 거의 한 80%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예. 여기에서 이게 이제 추세가 깨지게 되면 차익을 다 하고 빠져야 돼요. 아,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요. 예. 저는 원금을 빼요. 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80% 수익이 나게 되면 800만 원이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예. 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1,000만 원어치만 팔아요. 예, 예. 그럼 수익금으로 될 수 있는 거는 그 주식은 이게 수익으로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죠? 예, 예. 그거를 가지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런 종목을 또 찾아서 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예. 좀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재훈 위원님이 좋은 전략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3만 원에 20%요. 3만 원에 20%. 오, 그래도 이 종목도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재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2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배당 저거 하기 직전에. 아, 배당락 12월... 배당 받으시려고? 하여간 그때 날짜에 매수한 것 같아요. 12월 말일 경험 다 돼가지고. 일단 10% 정도 수익 중이세요, 어머니? 네네. 근데 수익 중이신데 뭐가 고민이세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장기간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 괜찮겠어요? 가지고 가세요. 아, 그래요? 가지고 가시고. 네. 뭐 앞자리 숫자 바뀌면 좀 절반 정도 팔아볼까 그 생각하세요. 아, 얼마 정도 가면 절반 정도 앞자리 숫자 바뀌면. 앞자리 숫자요? 그럼 앞자리 숫자가 지금 몇이에요? 3만 원이요. 3자죠? 네. 그럼 앞자리 숫자 바뀌면 뭐가 되겠어요? 아, 예. 무슨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가격적인 전략만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8,729원에 비중 35%. 이 종목은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예, 8,729원이에요. 2018년도 경에 좀 매수를 하시고 35%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사이언스 뭐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엮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보잘 것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거 손절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손절 못 하실 거예요. 손절 못 하실 건데 4,800원 자리대가 최근에 저점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4,000원 언저리대까지도 좀 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이 이게 지금 구간에서 5,000원 자리대를 보게 되면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45%예요. 그러면 이걸 비중 35%를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그냥 싹 다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이게 멘붕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손실 금액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전량하지 마세요. 전량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만주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주를 갖고 있는데 반등이 좀 나와요. 뭐 5-6% 정도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만주를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100주, 200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생기니까 그 현금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군들을 조금씩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그 매도했던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천천히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대에 매도하세요. 그러면 매도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보유를 하셔야 돼요. 보유를 하시는데 5,000원대 후반 241선 자리대가 5,800원 정도 돼요. 그 자리대 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하시기 어려우니까 일부만 손절하는 전략 말씀해드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속보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넥슨이 지금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매출이 3조 1,306억 원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한국 게임사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089.45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0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었고 점점 이 고점에 낮춰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 3,100선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3,089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3,08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었죠. 202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는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재는 20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438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삼성전자가 0.12% 조정, SK하이닉스는 0.80%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IT가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역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1.31% 조정, 삼성전자 우선주도 0.14% 조정받고요. 네이버는 0.14% 상승을 합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죠. 삼성 SDI 0.39% 강보합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현대차가 1.5%로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23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오늘도 약합니다. 2.23% 조정받고 있고요. 카카오가 0.8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958.17포인트, 0.27포인트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했었고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점점 그 저점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58, 957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시면요.
개인들이 코스닥에서도 다시 한번 들어와 주고요. 621억 원 매수해 주고요. 외국인이 아주 소량을 다시 담아주는 쪽으로 갑니다. 5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기관이 52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안에서도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쪽들이 많습니다. 세트론 헬스케어와 제약 2%대 조정 받고요. HLB가 0.66%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오늘 어제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7% 정도의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이 2%의 조정 보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시죠.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알테오젠만 2.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에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재미없는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거래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주도 업종군들이었었죠. 뭐 자동차 쪽하고 IT 쪽,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뭐 이런 쪽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5장 들어서면서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장 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어요. 유입이 됐었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좀 매도로 바뀌면서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도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 그러니까 주도 업종군들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뭐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요. 내일 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망적인 분위기가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전히 뭐 시장은 박스권역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내일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는 좀 쉬어가는 뭐 관망을 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 그리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관망해보자 이렇게 말씀해주셨네요.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면요. 코스피가 0.21% 내렸습니다. 3,084.97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요즘 계속 좀 힘이 없는데 0.30% 내려갑니다. 957.85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좀 시장이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좀 내려갔는데요. 3원 내려서 1116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L사이언스요. HL사이언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44,000원에 20%요. 44,000원에 20%.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건기식요. 네, 건강기능식품을 좀 만들어요. 네네. 실적도 좋아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주가는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이 회사가 대주주 지분이 좀 많아요. 그죠? 네. 거의 70% 가까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보니까 63%네요. 네. 회사는 참 좋아요. 실적 자체가. 네.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문제가요. 네. 이 회사가 되게 폐쇄적인 회사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2018년도 때에 이 회사 탐방을 가려고 했었었는데 네. 탐방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찌됐든 실적이 좋으니까 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기관 연기금 다 손절 쳤거든요, 이거. 아.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이 넘게 박스권 여기서 기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장투로 좀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건데요. 그러면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거래량이 없고 해서. 너무 거래량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회사 홍보를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네.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서요. 네. 욕을 좀 하세요. 욕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주니까.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고 하게 되면 회사 널리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HL 사이언스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나 이런 거 있나요? 딱히 없고 뭐 공기식을 이제 이번에 또 하나 홈쇼핑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뉴스나 네. 뭐 이런 부분들 글쎄요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 부분들이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또 그 제약바이오 쪽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천연 쪽에 관련돼서 네네. 임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 일단 싸게는 잘 사신 네. 것 같아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유통수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주식 발행 수가 지극히 적은 것 같은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나요? 발행 주식 수가 작다고요? 네, 500만 준가? 네, 500만 주요. 네. 500만 주고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네.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 없는데 네. 보니까 무상증자도 했었고 무상소각도 했고 유상증자도 했고 해요. 네네. 그 대주주 지분도 꽤나 많고요. 63% 있고. 네. 자, 마찬가지로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네. 무증해라 이것들아. 차라리 무상증자에서 유통지수를 늘려다오.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조금 이게 지루하고 네. 거래량이 없고 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만 네. 좀 가져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전 KPS. 한전 KPS,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만 원에 10%요. 3만 원에 10%,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신데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한전 KPS가 뭐 하는 회사죠, 어머니? 전기. 예전에 원자력 그쪽이었었죠? 원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짱 도루묵 됐죠? 예. 근데 이제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12월 달인가. 12월 달에? 예. 그러면 이제 한 두 달째 접어드는 거네요? 그죠? 예. 비중이 10%고 하신데, 한정 KPS는 네. 그냥 좀 가져가 보세요. 좀 무거울 거예요, 어머니. 무겁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예. 지금 이게 저점은 한 26,000원대 초중반이고 고점은 한 31,000원대 중반이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가져가 보세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네. 가져가 보시면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추가 매수도 저는 추가 매수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 너무 무거워서.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계시고 예. 현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좀 하시고 예. 이 종목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예.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팔든가 더 가져가든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무겁지만 잘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볼게요. DNA 링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683원에 비중 33%입니다. 현재는 지금 7톤 7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역시 좀 손실 중이시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재훈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만 원대, 만 600원대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테마의 흐름이죠. 테마의 흐름.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주식이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테마가 끝나게 되면 이 테마의 시발점까지 다시 내려오는 게 주식의 습성이에요. 테마의 습성이고요. 그러면 얘는 이 친구는 지금 만 원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30% 비중이란 말이에요.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진단키트 얘기가 나오고 뭐하고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꽝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1500원대에서 지금 현재 7,070원이란 말이죠. 손실이 좀 제법 나 있어요. 30%가 좀 넘는 손실인데 반등시마다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디프리 파동을 먹으려다가 이게 지금 당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냥 반등 시에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문자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요즘에 이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아요. 매수가 39,000원에 비중 10%. 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재훈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3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에서부터 물려서 가지고 오셨는지 또는 최근에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최근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꼭지에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과거에 갖고 계셨다가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라면 마음고생을 좀 하셨는데 이격이 좀 벌어졌어요. 사실 이격이 좀 벌어진 부분들이라 일단 반등이 좀 더 나오게 되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난 다 매도를 못 하겠다 싶으면 뭐 3분의 1 정도 혹은 5분의 1 그 정도를 좀 매도를 했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좀 더 조정의 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8,000원 깨지게 되면 타이트하게 38,0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니까 타이트하게 38,000원짜리 때 손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 마찬가지로 전고점 자리 때 41,000원짜리 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과 전고점 목표가 이렇게 좀 짧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보기 전에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유튜브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텍인데요. 이게 지금 매수가가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인데 오늘 하한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위원님.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1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거 대응을 이분은 안 하신 거예요. 수익도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뭐 어떤 이슈가 있나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최대주주 베이스 HD가 계약 파기 후 지분을 던졌나, 뭐 이런 기사가 좀 있네요. 매각 불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하한가에 좀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블록딜 기사를 좀 보니까 이거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면 240문주, 80만주를 제외하고 지금 출회됐다. 이거 결국은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뭐 물량이 쏟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중이 20%예요. 이거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거 8,000원대? 그 부분들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올해 작년도의 실적은 근황전황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 하한가를 좀 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일도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이건. 일단. 반등시 좀 매도고, 지금 매도는 못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만원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거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11,500원에 가지고 있다라면 아마 11,500원짜리 때 이걸 만약에 11,500원에 매수를 했다, 이건 진짜 매매를 잘못하신 케이스고, 만약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면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등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신 우리 정재훈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